안녕하십니까. 산학협력단 기술사업부에서 교수님들의 창업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문준혁입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설명회가 모두에게 유익한 자리가 되길 바라며 모두가 바쁘신 만큼 빠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설명회 자리를 만들어주신 산학협력단 허준 단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산학협력단장 허준입니다. 뭐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산단에서 뭐 소개를 하긴 했지만 사실은 이 자리는 우리 창업에 관심이 있는 교수님들 또 대학원생들 해가지고 매년 정기적으로 있는 자리였고요. 올해는 특히 이제 새롭게 대표가 바뀌신 고대 기술지주회사 장재수 대표님이 또 기술지주회사 관련해서 소개도 하는 그런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교원 창업 또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한 기술 창업에 대한 고려대학교 내의 조직이 크게 세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학협력단 내에 기술사업부라고 하는 조직이 교원 창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학생 창업을 중심으로 한 것이 창업지원단. 제가 창업지원단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지원단이 또 학생 창업, 아이디어 창업을 교내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큐베이팅하고 엑셀러레이터하고 투자하고 이러는 역할로서 고대 기술지주회사가 또 교수님들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의 케이퍼빌리티를 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프로그램도 비교적 점심시간에 제한된 시간이긴 하지만 또 기존에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기도 하지만 기술사업부, 그다음에 고대기술지주회사 창업지원단이 골고루 내용을 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꾸며봤습니다. 특히 교원창업 관련해서는 교수님들이 뭐 설명을 들으시는 필요성도 있지만 또 요구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궁금하신 사항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제한된 시간이지만 질의응답 시간에 또 확인해 주시고 질의응답 시간에 미처 하지 못한 부분은 교내 각 부서의 담당자들에게 추후에라도 행사 이후에라도 좀 이렇게 요구하시고 또 질의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성의껏 답변해 드리고 또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게 하면 학교 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교수님들이 창업 활동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덜 불편하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도움이 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산학협력단 허준 단장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산학협력단 기술사업부 전영민 차장님께서 교내 교원 창업 규정 및 지원 사업 안내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술사업부의 전영민입니다. 예,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참가해 주신 데 대해서 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예, 교원 창업 저희가 작년에 규정이 만들어졌는데 그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간략하게 순서는 기술사업부 소개 그리고 교원 창업 규정 그리고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교원 창업을 육성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사업부 소개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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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기술사업부는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IT, NT, BT로 나눠져 있고요. 담당 변리사분들이 각각 있고, 기술사업파 또 팀, 그리고 교원창업 담당자, 그리고 IP 운영,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요. 대부분 전문 관련 자격증을 다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창업, 교원 창업 관련 내용입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18년, 최근 3년 기준 19년을 빼고 16, 17, 18 기준으로 저희가 타 대학, 주로 연세대라 서울대, 한양대에 비해서 굉장히 그 교원 창업 기업 수가 적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보면 연구 생산성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비 대비 어떤 기술 상용화되는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저희가 3년 평균을 봤을 때도 2%가 되지 않는 1.28%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 보시면 기술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뭐 TRL 단계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Technology Readiness Level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9단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6단계 이상이 돼야만이 어떤 상용화 단계로 상용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 본교가 가지고 있는 기특허 저희가 한 5,000여 개, 5,200여 개 되고 있는데 보면 단계가 너무 낮습니다. 보통 1단계에서 4단계 되다 보니 이 부분을 좀 높여서 상용화를 좀 확대를 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3월 1일자로 규정을 바꿨습니다. 실제 이제 시행은 저희가 3월 1일 되지만 만들어진 것은 작년 9월자로 만들어져서 3월부터 소급하는 걸로 적용을 했고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에는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예, 보시면 뭐 3년이 경과하신 분이시고 다양한 뭐 퇴직 5분의 1 동의 실질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힘드셨던 상황이거든요. 예, 그 18년도 상반기까지는. 근데 저희가 작년부터는 이제 교내 겸직 휴직이 되시는 분은 단위 전임 교수님들뿐만 아니고 연구 교수라든지 어떤 다른 비전임 교수님들도 원하시면 다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도 굉장히 기존에는 뭐 약정서라든지 다양한 종류가 많았는데 저희가 창업을 위해서 이 서류는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실제 나중에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창업을 하실 때 꼭 필요한 서류만 등기를 하시거나 하실 때 꼭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바꿨습니다. 간소하게 바꿨고요. 예, 그리고 기존에는 최대 2년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준도 사실 2년 가지고 창업을 이렇게 키운다는 게 사실 뭐 불가능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년으로 하되 필요하신 경우에는 연장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바꿨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겸직 그리고 기술 이전에 대한 대가 부분인데요. 그 기존에는 이제 10% 이상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10% 하는 걸로 또 회사 전체는 아니고 사실 회사 원래는 사실 저희가 회사 전체로 하려고 했는데 그 회사 전체로서는 기부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본인이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10%를 기부하는 걸로 저희가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관 부서도 좀 명확하게 단장님께서 뭐 말씀하시듯이 이제 교원 창업은 기술 사업부에서 하는 부분을 하고 학생 창업은 크리스마스 창업 지원단에서 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절차를 한 번 더 신청 절차를 한 번 말씀드리면 예비 벤처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번은 벤처인이라는 저 기술 보증 기금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신청하는데 한 달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기보 담당자가 교수님 연구실로 방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비 이 부분이 벤처가 가능한지를 확인을 하고 예를 들자면 뭐 이 벤처법에 보면 벤처가 안 되는 기업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숙박업을 한다든지 뭐 고리대금을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은 안 돼. 기술 쪽만 하면 다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예비 벤처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아까 말씀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서류를 포함해서 이제 제출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 서류를 제출하셔 저희 쪽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창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통과되시면 저희가 교무팀의 인사위원회에서 올려서 이제 겸직 승인이 날 수 있도록 그리고 겸직 승인이 난 후에 저희가 3단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양도 계약 체결 그리고 기술 이전 계약과 창업 허가 계약을 맺는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본교 교원 창업 현황입니다. 요 지금 현재 8분 정도 창업을 하고 계시고 저희가 또 다양한 여기 보시면 뭐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뭐 신보 추천, 보정 추천 그리고 글로벌 마케팅 다양한 부분을 VC 또 연계를 해서 다양한 실적을 낸 부분이 있고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앞으로도 향후에도 한 10분 정도 지금 더 이상 되는 분이 지금 창업을 희망하시는 저희 쪽에 계속 지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사업부에서는 정부 과제를 한 8개 정도 수주를 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 기술사업화 관련 사업입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연간 저희가 한 48억 정도 토탈 누적으로 한 167억 정도 되는 사업비를 통해서 어떤 교원 창업이라든지 어떤 기술 이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중에 한 부분이 하나가 이제 시제품 제작 지원입니다. 이번 올해도 저희가 매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KU 그랜트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입니다. 예, 이 부분은 R&D로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기업 수요 기술을 대상으로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료비, 위탁 개발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상용화 검증을 해볼 수 있는 과연 이게 사업이 가능한지를 한번 검증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 그래서 시제품 제작을 통해서
업체를 통해서 시제품 검증이 완료되면 라이센싱을 하시든지 기술 이전을 하시든지 아니면 창업을 하시든지 이렇게 투 트랙으로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대상은 예, 교내 교수님들 다 당연히 대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비전임 교수님들도 가능하십니다. 예, 신청하시면 다 가능하신 부분이고 대학원생들도 이제 그 가능하고요. 저희가 올해부터는 의료원하고도 이제 그 관계를 계속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의료원 교수님들도 이제 지원하는 걸로 좀 바꿨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드린 대상 기술 수요 기업 기술을 대상 그리고 기술인을 준비하는 교수님들 그리고 창업을 준비하시는 교수님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트랙을 나눠가지고 기술 이전형이냐 창업형이냐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지원을 하는 그에 따라서 다르게 지원하는 부분을 진행했고요. 그래서 과제당 저희가 최대 금액을 좀 상향을 했습니다. 이게 또 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는 또 금액이 상당히 좀 재료비라든지 금액 또 이게 용역하는 부분이 금액이 커가지고 저희가 5천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예. 여기가 19년도 지원한 현황입니다. 예, 보시면 다양한 저희가 사업을 통해서 시제품 제작 지원을 금액도 다양하게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총 33건에서 한 7억 원 정도 저희가 그 지원을 해드리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이제 계속 좀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 이제 저희가 네트워킹 데이 진행한 내역입니다. 저희 상용화 검증하기 이제 창업하시기 전에 과연 이 부분이 사업화가 가능한지 물론 말씀드린 대로 내부 인력을 통해서도 1차 검증을 하지만은 외부에 계시는 전문가들 저희가 모시고 오른 그 네트워킹 데이를 좀 진행 정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요 네이밍은 이제 테크스타스라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이제 스타 기업을 좀 육성하겠다 이런 취지로 네이밍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창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아이템을 검증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사실 교수님들이 실제 그 창업을 하고 싶더라도 이 시간적이라든지 뭐 티칭이라든지 연구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 내기가 힘드십니다. 그리고 어떤 외부 네트워킹을 한다든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실험실 창업 혁신단이라는 정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를 한번 검증을 해볼 수 있는 그리고 실제 교수님들도 참여가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조금 한 발짝 물러난 상황에서 좀 한번 이 아이템을 검증해 볼 수 있는 아주 그 좋은 프로그램인데 교수 말씀드린 대로 교수님들은 이 팀을 구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팀을 구성해야 되고 이제 PI가 이제 교수님들의 기술을 대해서는 이제 CTO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TO가 되는 부분이고 예비 창업 대표는 이제 대학원생, 대학원 수료생까지 졸업생은 안 되고요. 대학원 수료생까지 대학 석사, 박사 재학생, 수료생까지 가능한 부분이고 여기 있는 EM은 이제 그 학부생도 가능합니다. 보통 저희가 지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올해 같은 경우 저희 19팀이 참가를 했는데요. 19팀을 저희가 발굴하고 지원해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같은 보면 대부분 이제 EL은 대학원생이 되고 EM도 대학원생이 이제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좋은 게 뭐 기존에는 이제 이렇게 기술을 개발하고 이제 비즈니스 모델 만들고 그럼 실패하면 또 다시 하려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고객 인터뷰 저희는 커스터머 디스커버리라고는 용칭을 많이 쓰고 있고요. 이 프로그램 사실 미국에서 가장 선진화된 창업 프로그램입니다. 아이코아 프로그램을 이제 베치마킹해서 한국형 아이코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그 미국의 그랜트를 SBIR이라고 그러는데요.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라고 돼 있는데. 그 리서치 그 창업 지원금을 이 프로그램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 그래서 단계별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 예, 저희 이제 과기부에서도 이제 그 프로그램이 워낙 좋으니까 이제 이 프로그램을 지금 3년째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커스터머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빠르게 이 아이템에 대해서 피버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고객이 원하는. 아시겠지만 창업하시는 분들의 80%가 고객이나 시장이 원하지 않는 부분을 창업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고객의 니즈가 반영되는 시장이 원하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사업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하면 이 검증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제 1년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인데 교육이 또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저 이공계 교수님들이나 우리 그 대학원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창업이나 교육을 많이 받아 이 경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뭐 경영대라든지 이쪽이 많이 개설되고 이러다 보니 이 프로그램은 교육부터 어떤 아이템 검증까지 되기 때문에 저희들 봤을 때는 상당히 교수님들 창업하시기 전에 한번 이렇게 랩에 있는 대학원생들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돌려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팀별로 저희가 6,500만 원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이 부분은 창업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창업 교육, 시제품 제작 지원, 뭐 연구 수당까지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후반부에 교육이 끝나고 이제 했을 때는 30만 매월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고요. 시제품 제작비로는 제가 이제 그 아이템별로 왜냐하면 뭐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또 바이오 쪽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차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많게는 이제 3,300만 원까지 시제품 제작 지원을 하고 글로벌 진출을 또 희망하는 팀 같은 경우는 글로벌 진출 뭐 그런 것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금액은 지금 과기부에서도 이야기하고는 있는데 아마 좀 금액은 차년도에는 좀 상향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다음은 이제 인력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금도 이제 창업하신 서두에 말씀드린 그 기업 교원 창업 기업에서도 지금 이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내용은 보시면 저희가 이공계 미취학 학사 석사 졸업생들을 이제 그 교육을 해서 창업 기업에 이제 파견해서 그 업무 창업 업무를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이제 6개월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석사생 같은 경우는 180만 원, 학사는 174만 원을 6개월간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 초기 스타트업 하면 뭐 돈도 부족하시고 인력도 부족하시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그런 그 시제품 제작 비용과 이 인력을 좀 활용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이제 그 교수님들 창업하시고 많이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기술 금융. 예. 예. 기술 보증입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보증은 지금 기술 보증과 신용 보증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유테크밸리 신용 보증 기술 보증 기금에서 유테크밸리 그리고 신용 보증 기금은 캠퍼스 스타트업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내용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예, 유사한 부분이고 저희들은 이제 기술 보증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기술의 이해도라든지 그리고 어떤 그 처리 속도나 이런 게 좀 신보보다 조금 저희가 봤을 때 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신보 쪽을 기보 쪽을 좀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보시면 그 우리 교수님들 그리고 연구원들 같은 대상이 되는 부분이고 최대 30억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당연히 아이템이나 이런 우수하면 이 기본화 신보에서는 투자도 같이 연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프로세스는 저희가 이제 이거는 이제 3단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업이 이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추천을 하고 그러면 기보에서는 기보나 신보에서는 보증서를 발급하고 그 보증서를 가지고 이 은행에서 예, 그 금액을 보증 금액을 좀 받아가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저희가 추천해드리고 좋은 이유는 연대 보증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기존에는 보증을 할 때 일반 지금도 일반 보증이 남아 연대 보증하는 보증이 있습니다. 일반 기업들이 하는 경우에는 연대 보증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캠퍼스 스타트업이라든지 유테크밸리는 연대 보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만약에 파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끝나는 거지 예를 들면 그 창업한 교수님들이나 우리 대학원생들이 그에 대한 책임을 그 내가 그 갚을 의무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추천해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 다음은 이제 기술 보증 부분인데 지식재산 보증이 있습니다. 지식재산 이름은 조금 다른데요. IP 인수 보증 이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창업을 하시고 하면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기술 왜냐하면 기술에 대한 소속은 3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 이전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그 금액을 사실은 또 초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다 이렇게 그 마련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계약에 있는 금액에 대해서 기보나 신보에서 보증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 앞에 것보다는 조금 뭐 좀 약한 부분 좀 있는 금액도 좀 적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앞에 같은 게 30억인데 이건 크지 보통 뭐 3억 미만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적은데요. 그래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그 교원 창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아이디어 발굴부터 저희가 뭐 발명 인터뷰라든지 저희 특허 추론부터 강한 특허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허 나중이라도 창업했을 때 침해가 될 수 있는 어떤 청구항에 대해서나 꼼꼼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발명 인터뷰에서 그 어떤 특허 설계부터 저희가 어떤 고도화, BM 설계 그리고 그 창업 이후에까지 저희가 같이 좀 다양한 산단과 산단이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진행하겠다는 부분이고요. 이러면 내부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외부에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말씀드린 저희 TRO 저희 기술사업부가 가지고 있는 재정지원사업 그리고 어떤 교원의 산단에 있는 경비 그리고 지주회사 협조 그리고 공공 IP펀드 말씀드린 기보 신보 그리고 벤치캐피탈 저희들은 이제 KB 넥스트 라운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국내에서 가장 큰 프로그램입니다. VC
투자받고 하기에는 거기 가시면 아시겠지만 VC들이 30명, 40명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하는 자리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KDB 넥스 라운드를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할당을 받아서 1년에 몇 회는 계속 쭉 주기적으로 저희가 그 계속 신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떤 수요 기업과 같이 뭐 조인트 벤처를 한다는 지금도 그런 교수님 계시거든요. 같이 조인트 벤처 한 기업도 있으시고 그래서 수요 기업 같이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고 글로벌 협력 같은 건 저희가 KIC 같은 경우는 계속 저희가 학생들도 지금 거기 교육을 보내고 다양한 그 프로그램을 지금 그 태우고 있습니다. KIC, 코트라 그리고 IIDC 뭐 여정화펀드 이런 부분을 그래서 협력을 통해서 저희가 이 교원 창업을 활성화 그리고 성공적인 교원 창업을 육성하겠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질의응답 뭐 하기 전에 뭐 자주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작성을 해봤습니다. 교수님들이 이제 또 창업하시면 또 처음 하시다 보니 뭐 어떤 기술적인 부분도 될 수가 있는데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이 예비 벤처는 이 말씀드린 그 사람인 예, 벤처인 예,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좀 기본적인 거 작성하시면 말씀드린 대로 기보 담당자가 와서 이제 확인을 하고 소요 시간은 뭐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벤처 예비 벤처 인증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거고 정식 벤처 부분은 이제 그 기보에서 나중에 보증을 받는다든지 하면. 중진공이나 이런 부분에서 벤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벤처 인증을. 벤처 인증을 왜 받느냐?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이 보시면 그 세금 관련 혜택이 상당히 그 많이 있습니다. 법인세 감면이라든지 뭐 농촌 특별세부터 많이 있고요. 또 코스닥 등록할 때 뭐 패스트 트랙으로 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또 유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어떤 VC에 펀딩 받는데도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가급적이면 벤처 안 하시는 교수님도 계시거든요. 근데 가급적이면 하시는 게 좀 저희는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법인으로 해야 되냐 개인으로 하셔도 됩니다. 창업하실 때는 개인으로 하셔야 되는데 개인은 아시겠지만 좀 소규모가 자본금이 적고 앞으로 성장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처음부터 법인으로 이제 하시기를 이제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자본금은 법인 설립하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뭐 100만 원 있어도 다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보통 교수님들은 한 3천만 원, 5천만 원이 가장 많은 것 같고요. 뭐 1억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 그리고 법인 설립할 때는 이제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를 한 명 예,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는 두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대표이사 이름과 출식이 없는 인원 1명 뭐 이렇게 두셔도 되고 당연히 뭐 공동대표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 두셔도 됩니다. 예, 뭐 공동대표 여러 분 두셔도 되고요. 그리고 법인 이분도 많이 문의를 해보시더라고요. 법인을 해야 되는 등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분이신데 법인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법무사에게 돈 하면 다 해주거든요. 그런데 사실 또 스타트업이나 이런 부분에 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2, 300 정도 뭐 드는 것 같은데 법무사 이렇게 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요즘은 셀프로 등기를 많이 하십니다. 요즘 사이트도 잘 되어 있고요. 그런데 또 막상 또 사이트 하면 교수님들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또 계시더라고요. 그 차선책으로 저희는 이제 그 헬펌이라고 여기 이제 그 신 스타트업입니다. 등기를 대행해 주는 스타트업인데 경비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뭐 적게는 한 40에서 한 70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셀프가 어려우시면 가급적 뭐 법무사기보다는 뭐 이런 쪽으로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예, 내용은 뭐 여기까지.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간략하게 또 다음 또 발표가 있어가지고요. 뭐 좀 답변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그 앞에 지분 10%를 기부를 하라고 약정을 하고 되는데 그 부분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지 다시 한번 설명. 예, 이제 겸직이 성인하면 창업 최초 창업 설립하는 금액에 이제 교수님이 창업하시는 그 금액에 대해서 10%를 산단에 기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가 나중에 주주권을 행사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저희가 그 같은 어떤 산당과 말씀드린 대로 산당과 같이 어떤 가족 기업이나 패밀리 기업으로 간다는 그런 개념으로 같이 가겠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저희도 어떤 다양한 지원을 드릴 수 있는 또 명분도 있는 부분이고요. 뭐 그 금액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적게 시작하시는 부분이고요. 나중에 자본금은 하시더라도 저희가 최초 금액을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많이 뭐 부담스럽지는 않으실 것 같기도 하고 뭐 말씀드린 대로
3천만 원 하더라도 10%는 300만 원이거든요. 그러지만 저희가 CFM이라든지 다양한 지원을 해드리는 게 보통 3천만 원 이상으로도 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또 뭐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교수님. 기술 창업을 위주로 하는 건가요? 서비스에서 클라우드 플랫폼 비즈니스라든지. 그 지금 하시는 저기 말씀드린 지금 8분 중에서도 다 기술 창업은 아닙니다. 여기서도 인문계에서 창업하신 경우도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또 이공계 교수님들이 많으시고 이제 기술 창업 쪽으로 한 부분인데 교수님들 하실 때 그 일반 아이디어 창업도 충분히 가능하시는 부분이고 다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원 다 가능한 부분이고 소프트웨어 개발도 저희가 시제품 제작비로 지원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예를 들면 꼭 이제 기술의 바탕을 두더라도 이제 자신이 우수한 어떤 새로운 기술을 가진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타요나 뭐 소카나 이런 거는 기존에 있는 걸 이용해서도 자기 아이디어하고 창업한 예전에 서비스업 같은 거를 예, 예. 그런 것도 해당이 된다는 예, 말씀이신가요? 예, 예. 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부분도 말씀드린 대로 하는데 이제 그 전혀 좀 다른 직무 관련이 아닌 뭐 발명이나 특기나 사실은 대부분 교수님들 직무 관련이시거든요. 직무 관련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키우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제한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벤처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도 조금은 그 일반하고 조금 일 수 있는데 가능은 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다른 나중에라도 혹시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 저희 뭐 메일이라든지 그 브로셔 저희가 다 나눠드린 것 같은데 보시고 연락 주시면 예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세한 안내를 해주신 전영민 차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고려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전윤수 대표님께서 자회사 창업 및 지원 방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기술지주회사 장재수입니다. 여기 초면인 분도 계시고 구면인 분도 몇 분 계시는데요. 저는 사실은 기술지주회사로 부임한 지는 이제 두 달 딱 지났습니다. 제 개인 좀 말씀드리면은 저는 사실은 이제 고대 전자학과 81학번이고요. 85년도 졸업해서 그동안에 10월 1일 날 오기 전까지는 삼성전자에서 32년 근무를 했고요. 주로 이제 신규 사업하고 이런 벤처나 대학이랑 협업 업무를 많이 하다가 제가 또 운이 이름이 재수지 않습니까? 운이 좋게 또 이 대학에 와서 같이 또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아마 여러분이 계시지만 기술지주회사가 뭐 하는지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으셔갖고 제가 기술지주회사에 대해서 잠깐이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그동안에 이제 이런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이제 창업한 분들하고 많이 일도 하고 협업도 하고 또 최근에 몇 년 동안은 국내 교수님들 창업한 분들을 몇 분 도와드리고 그런 경험상으로 제가 조금 몇 가지 창업하실 때에 고려하실 사항들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주회사는 아마 생소하실 것 같지만 이미 설립한 지가 10년이 지금 지났고요. 자본금 204억 원이 현재까지 투입이 됐습니다. 이 중에 현금이 120억, 나머지 현물이고 현재 임직원이 7명이 있고 기술지주회사는 독립법인입니다. 대주주는 산학협력단 그리고 고려중앙학원지 기술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되었고 기술지주회사의 업무의 어떤 실체로 보면은 엑셀러레이터하고 팁스 프로그램 운영사인데요. 요거는 뒤에 팁스 프로그램 운영사는 말씀드리겠지만 엑셀러레이터라는 거는 실제로 어떤 창업을 하실 때에 돈을 투자를 해드리는 기능 플러스 그 창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영 멘토링이나 컨설팅이나 해지는 일을 겸업을 하고 있는 게 본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까지 기술지주회사가 10년 동안에 자회사로 한 44건 정도가 투자가 됐고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 게 35건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 투자 조합이라는 거는 이거는 뭐냐면은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은행이나 금융회사 가면 펀드에 이렇게 투자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술지주회사가 갖고 있는 투자 펀드가 지금 4개에 208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펀드를 만드는 조성하는 구성을 보면은 한 5%에서 10% 정도는 기술지주회사가 자본금으로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한 60% 70%는 정부의 어떤 모태 펀드라는 정부 자금을 유치를 하는 거고 한 20-30% 정도는 LP에서 어떤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전략적인 투자자를 통해서 이렇게 조구 조성을 하는데 그게 지금 한 208억 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볼 때는 기술 지주회사는 투자 자원으로 이런 펀드 투자 자원으로 한 208억 원 정도가 있고 그다음 일부 자본금을 통해서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또 이제 기술 지주회사가 다른 투자 펀드에 투자 운용한 것들로 이 정도 금액이 있습니다. 조직 구성으로 보시면 이렇게 뭐 현재 투자를 하는 조직하고 투자 관리를 하는 조직도 있고요. 이 실제 그 이사회 구성은 저희 보직 교수님들이 여기 산단장님하고 기획센터장, 총무처장 이렇게 같이 해서 주요 회사의 의사결정은 저랑 같이 이분들이 협의해서 내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뭐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만 한 회사밖에 다른 회사는 다녀보지 못했고요. 하지만은 삼성 내에서는 한 부서를 딱 열 군데를 돌았고 그 중에서 한 10년은 제가 이제 미국에서 주재 근무를 했고 주로 이제 연구개발이나 벤처 투자나 대학이나 이런 쪽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마 스타트업이랑 해외에 있는 벤처들이랑 협력을 많이 한 거로 치면 저도 아마 국내에서 몇 번째는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해외에서 많이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의 그 전윤수 상무도 실제로 이제 UW에서 PhD를 하고 삼성전자에서 한 7년 근무하고 전자품용 근무하다가 지금 작년부터 기술주주회사에서 같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투자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역들도 다 교우들입니다. 우연히 경영학과, 경제학과, 법학과 이렇게 구분이 돼갖고 한 분씩 다 같이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느 정도 어디 그 투자 기관에 묻지 않게끔 실질적으로 어떤 자질이라든지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을 하시다 보면은 많은 기회가 있을 겁니다. 벤처들도 있고 액셀러레이터도 있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할 수 있는 내려가 많은데 사실 그런 투자 기관을 선정할 때 상당히 유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투자 기관이 너무 성격이 많기 때문에 이 성격이 정말로 교원 창업에 적합하고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투자 기관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좀 악성 고리대금업의 성격에 가까운 건지 이런 거를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상당히 주의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투자 기관의 그 평가를 해준다면은 얼마나 펀드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다음에 거기 투자 기관에 있는 구성원들이 얼마나 경험이 있고 연륜이 있느냐 그다음에는 기동안에 투자한 회사들의 성과가 어떤 거 되느냐 이 정도가 주로 이제 평가를 하는데 그런 면으로 볼 때 고대 기술 지주가 아직까지는 경험이 미천하지만은 아주 큰 포텐셜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런 교원 창업이나 기술 창업에 대해서는 어디에 묻지 않는 그런 경험을 가졌다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하는 업무라는 것들은 이렇게 뭐 교수님들이 직접 찾아오신 경우도 있지만은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포텐셜을 가진 교수님들한테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실제로 이렇게 창업하는 것을 저희가 설명을 하는 그런 발굴 업무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주로 이제 투자하는 게 교원들도 계시고 저희 재학생이나 졸업생에 대한 투자도 있고 그 다음에 일부분은 저희 학교 외에 타교의 어떤 다른 학교의 창업에 대해 투자한 사례들도 있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하나가 이제 투자하는 회사에 대한 어떤 지원들 그 다음에 투자를 한 후에 어떻게 또 투자를 회수한다든지 어떤 이런 사후 관리라든지 이런 사업에 관련된 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투자 재원을 좀 성격별로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개인 투자 조합이 있고 엔젤 투자 조합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학생 및 교원 창업 투자를 전담으로 하는 투자 금액이 한 30억짜리겠고요. 그 다음에 50억짜리는 정부 R&D의 어떤 성공 사례, 성공 기업, 정부 R&D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자금이 한 50억 정도 있고, 그 다음에는 소셜 임팩트 기업 투자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영리 활동뿐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중요한 어떤 기여를 한다는 거, 뭐 기후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어떤 임팩트를 같이 파급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규모 이렇게 해서 한 200억, 8억 정도를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사실은 들어보신 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팁스 프로그램이라는 게 사실 정부가 운영하는 기술 창업 전문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자가 보면은 테크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포 스타트업인데요. 이거는 내용이 뭐냐면은
미래 어떤 유망 기술 아이템을 선발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팁스라는 거를 프로그램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고대 기술 지주 회사는 팁스 프로그램의 운용사 중에 하나입니다. 운용사라는 거는 팁스 프로그램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고대 기술 지주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창업 자금을 투자해서 정부에다가 이 팁스 프로그램의 수혜자로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면은 거기서 통과가 될 경우에 저희가 투자하는 1억 원 외에 정부의 R&D 자금하고 여러 가지 기타 자금에서 매칭으로 9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팁스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기술 창업을 하실 경우에 여러 가지 스타트업이나 다른 데를 만날 거 없이 사실 거의 저희 기술주주랑 협의를 해서 1억 정도 투자를 받으시면은 그거에 9배까지 10배에서 10억 정도를 투자 받으셔서 어느 정도 한 2, 3년 동안에 회사의 어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금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술 창업에 파워풀한 툴이 되고요. 현재 팁스 프로그램 운영하는 회사는 국내에 지금 금년에 한 9개가 추가돼서 한 50여 개가 지금 팁스 프로그램에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엑셀러레이터나 일반 VC들이 팁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 대학 기술주 중에서는 저희랑 뭐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 한대 해서 몇 군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10% 미만의 대학 기술주주가 팁스 운영권을 가지고 있고 팁스 프로그램이 이게 뭐 무한대로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고대 같은 경우는 TO를 작년에 4개를 받았고 금년에 7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11개 팁스 TO를 받았는데 다행히 저희가 11개 추천한 팁스는 모두 다 정부에서 다시 거기도 패스가 됐기 때문에 100% 성공률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리면은 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은 고대 기술주주에서 팁스 추천을 받을 정도가 되면은 정부 승인받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라고 이해하실 정도로 저희가 이게 효과를 보이고 있고요. 저희 팁스 프로그램은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승인받은 거는 바이오 특화 팁스입니다. 하지만은 이 팁스 프로그램의 전체 포션을 특화된 프로그램을 얼마 포션 이상 가져간다 하는 거기 때문에 바이오지 실제 ICT나 다른 분야도 얼마든지 팁스 프로그램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는 좀 정부랑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이 TO를 지금보다도 조금 더 늘릴 수 있도록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게 투자를 한다는 게 투자하는 건수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이 아까 인큐베이터의 특성상 기존의 투자한 회사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도 저희가 활발히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기에는 좀 어렵고 저희가 볼 때는 지금 보면은 연간 적정 투자 횟수는 한 10개에서 한 15개 정도 내외가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일단 매년 신규로 투자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까지 투자한 포트폴리오입니다. 기술주주사가 현재까지 투자한 것이 아까 자회사 34건 포함해서 64건 투자해서 한 110억 정도 투자를 했고요. 투자한 분야를 보면은 주로 바이오 분야가 제일 바이오 헬스가 많았고 그다음에 IT, 그다음에 기계 소재 이런 순서로 지금 투자한 분야가 이렇게 돼 있고요. 투자한 분의 어떤 성격으로 보면은 41% 정도가 교원 창업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그다음에 한 15%가 재학생, 대학원생이나 학생, 학부생 창업이 될 것 같고 22% 정도가 저희 졸업생에 대한 창업 지원 이렇게 저희가 투자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기술지주회사가 창업한 이 교내 사원, 교원 창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제일 이제 답답하신 게 아마 여러 가지 학교에서 연구활동을 하시고 경험이 많으시지만은 실제 사업을 하려다 그러면은 이런 기술 개발 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무슨 제조 생산일 수도 있고 해외로 나가는 걸 수도 있고 뭐 인력 관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하는 당면한 이슈들을 만납니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경영 컨설팅 기능을 기술주주회사가 하는데 기술주주회사가 지금 아까 보여드린 그 7명만으로 다 하는 건 아니고 1차로 저희가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거는 컨설팅을 해드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킹을 여기 뭐 창업지원단이라든지 다른 데랑 같이 해갖고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동문 어떤 경영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동문들로 구성된 VC그룹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1차에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고 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런 네트워킹을 통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가장 당면한 거 하나가 저희를 통해서 투자를 받으셨어도 어느 정도 단계가 지나면은 추가 재원이 필요하십니다. 특히 이제 뭐 하드웨어나 머티리얼 관련되는 창업을 하실 경우에 실제로 뭐 인건비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재료비라든지 뭐 설비 투자라든지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본격적으로 이제 상당한 규모의 VC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VC 투자를 받기 위한 다양한 저희가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저희가 이렇게 투자한 회사들만 모아서 일부 VC들을 모아서 이렇게 투자 설명회를 미리 해줍니다. 이게 왜 유효하냐면은 지금 우리 VC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현재 국내 현황은 자금이 많이 넘치는 현황이고 오히려 정말로 좋은 투자할 회사를 찾는 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렇다 보는데 이런 그 특히 이제 기술 창업 저희 고대정로대에서 나오는 테마들은 상당히 VC를 볼 때는 투자의 우선순위가 높은 그런 투자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른 VC들보다도 먼저 투자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그 프라이빗하게 저희 투자 창업하신 분들을 모아서 VC 몇몇들을 보아서 이런 설명회를 하면은 상당히 좋은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가 그 뭐 장소에서 VC 한 8분, 9분을 모시고 저희 창업한 CEO 네 분과 같이 프라이빗 IR을 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VC들이 뒤에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과거 대학의 어떤 기술 창업이나 창업에 대해서 별로 기대를 많이 안 했는데 최근에 지금 이런 IR을 통해서 발표되는 사업 내용이나 이런 잠재력을 보고 상당히 아주 고무돼서 지금 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일단 창업을 하신 후에 어떻게 이 사업을 제대로 영위하고 더 투자를 받고 실제로 창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도 저희가 범위 내에서는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드리려고 이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자회사 설립 프로세스랑 투자 프로세스 이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 아마 기존의 웹사이트나 정보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이 고려 사항을 조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초면에 제가 그 경험을 좀 말씀드렸는데 제가 많은 시간을 회사에서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 대학이나 스타트업이랑 일하는 제가 그 중간에 윈도우 역할을 일을 많이 해서 많은 이제 대학과 스타트업을 얘기를 했고 특히 최근에 제가 이제 3년 동안은 삼성의 그 미래 기술 육성 사업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공익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에서 정말로 세계 최고 최초를 도전하는 그런 연구진들께 거의 그 실패 여부 관계없이 그랜트 형격으로 한 평균 프로젝트당 한 13억, 14억 정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3년 동안 운영을 했고요. 실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을 받은 프로젝트가 한 500개의 국내의 교수님이 한 1000분이 넘으십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서 저희가 이제 창업을 많이 도와드리고 실제 많은 지금 진전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하고 일하다 보고 또 이제 VC들하고 일하다 보니까 실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 듣기 거북하셔도 제가 어차피 저는 이제 패밀리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교원 창업하면은 인식이 있는 게 있습니다. VC나 이런 분들이나 사업하는 분들이 어떤 인식이냐면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삼성에서 일을 했지만은 그 중에서 정말로 제일 괴로웠던 순간, 힘들었던 순간이 한 4년 있는데 그때가 신규 사업을 제가 책임을 지고 했던 때입니다. 4년 동안 신규 사업을 책임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신규 사업이라는 거를 하는 입장에서는 과정은 되게 재밌습니다. 배우는 것도 많고 흥미롭고 그런데 그거를 책임지는 사람 입장은 정말로 괴롭거든요. 왜냐면은 안 될 확률이 훨씬 많고 항상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거를 겪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신규 사업을 한 동안 4년 동안에 어떤 기억이 나냐면은 어떨 때는 밤에 잠을 자서 꿈을 꿨는데 꿈에서도 그때 제가 하는 신규 사업에 관련되는 그 일을 하는 꿈을 꿀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일을 몰두를 하다가 지하철 타고 가다 버스 타고 가다가 내리는데 놓치고 그냥 지나간 게 몇 번이 넘습니다. 사실은 그만큼 신사업이란 거는 거기에 100% 몰입을 하더라도 될지 말지 하는 그런 게 신규 사업입니다. 그런데 많은 상황에 이제 교원 창업을 하시면은 교수님들이 여기서 연구도 하시고 학생들을 또 지도도 하시고 그러면서 회사를 운영을 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에 대해서 사실 외부의 분들은 많이 의심을 갖고 계시고 아마 교수님들도 일부 의문을 가지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창업을 여기 지금 어떻게 보면 창업을 인커리지하는 데서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팩트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투자를 하는 그 VC 인더스트리에 있는 분들을 보면은 이것도 참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오랜 대화를 나누는 거를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이렇게 보니까 일단은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전문 분야를 알아듣기가 힘들고요. 이게 교수님은 쉽게 설명하신다는데 그 VC나 이런 쪽은 주로 이제 백그라운드가 재무나 뭐 경영, 경제 이런 하다 보니까 이런 기술적인 내용 아무리 좋다고 해봐야 알아듣기가 어려운데 계속 설명을 하시니까 괴로운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 교수님 들어가시면 교수님들이 약간 조금 또 어떤 평이 있냐면은 너무 개인에 대해 프라이드가 강하시다. 좀 제가 우회해서 좋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 표현들이 있으셔갖고 이 VC들이 사실은 조금 어려운 게 있습니다. 사실은 기술지주회사 같은 경우가 하는 역할이 이런 교수님들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사업 아이디어나 비즈니스 플랜을 저희가 같이 어느 정도 필터링 해갖고 어느 정도 2, 3년이 지나면은 그런 VC들하고 소통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렇게 단계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그 많은 경우가 발생하는 게 아마 여러분 교수님들도 이런 사례가 많으실 겁니다. 주위에 보면은 뭐 선배라든지 동료라든지 창업을 해갖고 아주 잘 되셨다 하는 분들을 주위에 요즘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럼 잘 되셨다는 근거가 뭐냐면은 창업을 했는데 기술주주에서 투자 받았어. 아니면 어디 VC에 투자 받았어. 그 다음에 아까 했던 팁스도 된 거야. 그래갖고 실제로 운영을 하고 돈도 또 많이 투자받았는데 그래서 뭐 매출도 얼마 늘어났어. 이렇게 막 가다가 어느 지나고 나면은 근데 그분이 사실 어떻게 보니까 뒤에가 좀 되게 어려우시대. 뭐 이런 스토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사업이라는 본질은 제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거는 장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산업공상 하면 사가 제일이고 장사는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사업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것들도 있고 예측도 못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좀 어려운 거 뭐냐면은 회사라는 거는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은 실제로 그게 유지하고 성장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회사들이 시간이 문제지만 저는 삼성전자에 30여 년 있었지만 삼성전자가 영원히 가길 원하지만은 현실적으로 100년이나 200년 잘 되면 망할 겁니다. 많은 회사가 역사가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큰 기업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떠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으면 그걸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계속 혁신지속하기 때문에 연장이 되는 거지만은 이런 스타트업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단품입니다. 하나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갖고 시작하기 때문에 라이프 사이클 중간에 어느 순간에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회사가 잘 되지만은 회사가 잘 되는 거랑 내가 돈을 버는 거랑은 다른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려는 거는 결국은 엑싯을 해야 되는데 엑싯을 한다는 거는 방법이라는 거는 회사를 상장을 시켰다. 그럴 경우에 내가 대주주로서 내가 수익이 생기는 거가 있겠지만은 실제로 국내에서 상장의 경우에는 정말로 희귀합니다. 이거는 뭐 한 11년 걸리는데 11년 동안에 살아남기도 어렵고 되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술 창업하면 많은 경우 엑싯이라는 게 M&A입니다. 결국은 좋은 기술을 가진 회사를 탐을 내는 다른 회사나 경쟁사가 되든지 다른 협력업체에서 인수를 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가 사실 국내에서는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왜 그런지는 뭐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 모르지만 하여튼 국내는 안 돼 있고 반면에 이제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 가면은 거의 엑싯 시장의 금액으로 볼 때의 반은 M&A 반은 IPO를 가는데 건수로 따지면은 거의 대다수가
M&A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기술 창업이라는 것은 M&A를 타겟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M&A 시장을 타겟으로 창업을 하는 게 맞다라고 된 거죠. 결국은 뭐냐면은 이 회사를 만들면은 누가 사야 누구한테 팔을 거냐라는 게 많은 경우의 수가 이렇다는 겁니다. 물론 100% 이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걸 엑싯이라는 거를 좀 더 시리어스하게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있고 또 하나 이제 그 엑싯이라는 거는 이건 아까 진 거는 일반적인 기술 창업이고 교원 창업의 경우에는 저는 엑싯을 또 하나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교수님이 예를 들어서 창업을 하실 경우에는 교수님이 어떻게 여기서 엑싯해서 이익을 실현할 거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많은 교수님들이 아마 창업을 하시다가 잘 되면 하고 안 되면 뭐 내가 뭐 다른 일을 해도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VC의 투자를 받고 나서는 교수님이 발을 빼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교수님이 CEO로 등재가 돼갖고 투자를 받으시면은 그 투자라는 사람들의 조건이 그 CEO가 어느 순간까지는 이 회사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붙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아까 뭐 기술 보증이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됐지만은 회사 운영하다 보면은 거기에 있는 직원에 대한 어떤 일, 그 다음에 또 직간접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교수님이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고 어느 정도 규모가 크다 보면은 교수님이 이제 여기서 이제 연구 활동하고 학생 지도를 하시면서 회사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기술 창업을 많이 권하는 거는 초기에 교수님이 어떤 인큐베이션하고 시딩 하는 거 좋지만은 아예 구성은 교수님은 대주주 한 분으로 남으시고 실질적인 이 회사를 운영하는 거는 대학원생의 어떤 제자나 후배나 이렇게 동업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가 훨씬 더 현실적이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경우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은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사업 아이템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강조를 드리는 것은 기술 창업을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 누가 이거를 사가느냐라고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기술 창업에 대해서 그 가치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하고 특허가 됩니다. 결국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만드셨는데 그 회사가 이 기술과 이거를 사가지고 더 이걸 키우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업과 인테그레이션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것을 위해서 사게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아이템을 남들이 모방할 수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그거를 프로텍트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적 자원이 가장 중요했지만은 현재상으로는 특허밖에 없습니다. 근데 특허라고 다 특허가 아니라는 걸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제가 실리콘밸리의 법인장으로 있을 때에 삼성과 애플의 소송이 한참 있을 때 제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중간에서 많이 그 경험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애플이 삼성전자를 소송했을 때 삼성의 담당자들은 우리가 연륜도 많고 R&D 투자도 많이 해서 실제로 우리가 이거를 막을 수 있는 특허의 수는 100여 개가 있다. 반면에 애플이 한 거는 거의 뭐 20몇 개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그 특허가 소송에 유효되는 특허는 100여 개 중에서 한 손가락으로 다 압축이 되고 나머지는 다 무효화가 됐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은 특허가 실질적으로 이런 비즈니스에서 쓰이는 특허 위에서는 정말로 좀 좋은 질적으로 좋아야 되는데 질적으로 좋다는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삼성전자의 내부의 데피니션입니다. 그러니까 특허를 하나 창출하더라도 우리가 휴대폰이나 TV나 이런 것 같은 그러한 상품성 있는 특허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그런 상품성 있는 특허의 데피니션은 뭐냐? 첫 번째는 어떤 아이디어에 대해서 권리 범위를 가급적으로 넓혀야 되고 똑같이 라이팅을 할 때에 그 다음에 또 하나 고려할 거는 남이 이거를 써서 회피를 하려고 그럴 때에 회피를 못하게 프로텍트하게 막고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줘야 되고 이 특허에 대한 권리를 한국뿐이 아니라 미국, EU, 일본, 중국 이 정도까지 출원을 해줘야지 상품성 있는 특허라고 기업에서는 그렇게 디파인합니다. 물론 이제 학교나 여러 여건은 꼭 이렇게까지 되지 않을 수 있지만은 제가 다시 강조드리는 것은 특허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들하고 많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제일 어려운 게 이제 VC들도 하나 어려운 게 뭐냐면은 교수님들이 좀 객관적으로 이 연구 성과가
사용자가 누구고 그 사람한테 무슨 베니핏을 주는 건지 그런 고객 관점에서 좀 많이 좀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거고, 특히 중요한 게 기술 창업에서는 이 기술이 정말로 그러면 타 기술이나 남들보다 뭐가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프로브하고 설명하는 데가 이게 잘 돼 있어야 된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이제 제가 또 하나 이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 지금 이제 기술 창업을 준비되신 분도 있고 앞으로 관심이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이제 현실적으로 그럼 미리 권해드린다고 말씀드리면은, 교수님이 이제 연구 활동을 하실 때에 보통 뭐 연구재단에서 연구비를 받을 수 있고 뭐 산학과제일 수도 있고 그럴 때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조금 연구 스코프를 조금 넓게 잡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좀 완성도를 높이면 좋겠다는 거죠. 어떤 연구 논문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걸 가지고 그 기술을 약간 프로브할 수 있는 단계. 뭐 하드웨어로 치면은 프로토타입을 만든다든지 어떤 뭐 바이오 관련된다면은 이게 임상의 초기 뭐 검증을 위한 것 한다든지 해서 어느 정도를 완성도를 높이는 스코프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거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특허를 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돼 있던 그 학생 팀원하고 이런 걸 같이 하다 보면은 분명히 교수님과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그 연구팀이 커플이 돼갖고 팀워크가 돼서 좋은 창업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미리 당부를 드리고, 시간이 괜찮으면 몇 가지 질문이 있으면 좀 받겠습니다. 네. 네,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교원 창업하면 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의 초기 자본금을 이제 가지고 그 창업을 한다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이제 그 초기 창업을 하고 나서 그러면 3천만 원에 5천만 원의 자본금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나중에 투자를 받잖아요. 투자를 받으면 그거에 대한 그 지분이 이제 다일루션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돼서 결과적으로 아무리 그냥 고 뭐 3천만 원에 5천만 원의 자본금으로 시작한 게 아무리 많이 그 배수가 올라가도 뭐 맥시멈 100배라고 해도 3천만 원이면 30억이고 뭐 100배까지 아주 럭키한 케이스고, 그거는 보통은 뭐 한 10여 배나 뭐 이 정도까지라고 하면 기껏해야 3억이나 5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그런 창업가 투자 과정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지분 다일루션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권하는 거는 일단은 창업을 결심하시고 어느 정도 아까 그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사업 모델이 좀 구상이 되시면은 제가 권하는 거는 저희 기술 지주회사가 여기 산단 산악관 3층에 있는데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셔서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포인트를 좀 같이 상담을 하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 케이스가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그 사업 아이템이 어떤 ICT 소프트웨어 베이스냐 하드웨어 베이스냐 바이오냐 이런 거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고, 지금 말씀하신 포인트는 초기에 시딩을 해서 어떤 사업 시나리오로 봐갖고 얼마를 투자해 봐야 될지를 다 같이 감안을 해야 될 거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는 어느 순간이 되더라도 지금 말씀한 것처럼 대주주가 어느 정도의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는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끔 최적 설계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드리고요. 참조로 그냥 대별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는 초기 창업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아까 3천만 원, 5천만 원으로 창업을 하신 다음에 보통 기술 주주에서 투자를 받은 게 아까 케이스 보면은 한 1억 정도 투자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은 주로 20% 정도, 그러니까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한 5억 정도로 해서 한 20% 정도 투자 받으신 경우가 제일 많았고요. 그런데 그런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한 저희가 볼 때 성공 사례를 보면은 한 2, 3년 지나서 VC 투자를 받을 때는 또 그거에 최소한 두세 배의 밸류는 받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하여튼 그 자금의 어떤 유용 용도에 따라서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펀드를 많이 받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반복 말씀드리면은 그런 포인트는 아이템 바이 아이템별로 상담을 해드리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인데요. 그 아까 그 이 두 가지 부분에서 배치되는 게, 아까는 무조건 10% 기부금을 가져간다 하는데 여기는 정확하게 펀딩을 받고 거기에 대한 대가성으로 지분을 주는 건데, 그러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자연스럽게 학생이라든지 뭐 교원이 자연체로 와서
투자를 받아서 정확하게 지분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깔끔을 한데 그 관점이 아니고 그냥 기부금을 10% 뗀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 다시 한번 제가 코렉션 해드리겠습니다. 기술지주회사는 지분 20% 뗀다는 기준이 아니라 사실 기술지주회사는 창업 당시에 투자를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창업을 하신 회사에 투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지주회사가 투자한 경우에는 현재 보면은 지분을 100% 투자한 데 있고 지분을 1, 2%대로 투자한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 말씀은 네. 그러니까 지분 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그게 확실한데 아까 말씀하신 기부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지원이라고 하는 명목을 허위 명분을 만들었지만은 실제로는 그거는 정확하게 기부라고 하는 거는 안 맞는다는 거죠. 제가 사실은 그거는 지금 저도 이제 학교 이 온 지간 두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거에 제가 답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하여튼 제가 이해하는 범위는 이 연구 성과라는 것들이나 액티비티가 실제로 이제 학교의 어떤 인프라나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 지원받은 거기 때문에 그런 창업할 때에 그 기술을 그다음에 소속한 또 그 소유권 자체가 어차피 연구가 학교에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쓰는 권한으로서 지분을 디파인한 게 10%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거는 별도로 제가 이제 기술사업부랑 말씀하신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참조로 지분을 말씀드리면은 지분에 관련된 거는 그 학교의 규정을 따르는 게 있고 기술지주회사 관점에서 볼 때는 그거는 철저하게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기준으로 지분을 투자를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또 마지막으로 그 창업에 대해서 좀 그 다른 관점으로 생각하십사 하는 거는요. 제가 회사에 오래 있다가 보니까 이 사실 그 학교의 교수님들이나 연구 성과로 정말로 사업에 좋은 아이템 있는데 그냥 그 사업으로 트라이 못한 것들이 너무 안타까운 것을 많이 봤는데 그래서 제가 이전에 교수님들 뵐 때는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님이 그냥 연구를 내셔서 과거에는 그냥 논문만 내셨다 그러면은 논문만 내시면 그게 사실은 경제적으로 가치 될 수 있는 거를 활용 못 하니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좋은 특허를 내시는 거고 그럼 좋은 특허를 내시면은 지금 이른바 나오면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그거를 한 2, 3천만 원 정도 좋은 거면은 기업에다 양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그 기술을 가지고 어떠한 서비스나 제품을 구상해서 회사라는 포메이션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기술에 대한 가치는 수억 원대로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회사를 만들어서 그 기술이나 서비스를 구현하면은 곱하기 몇 배로 또 가치가 올라가고 또 좀 지나서 고객을 찾으면은 곱하기 몇 배로 올라가는 거고 고객을 많이 찾아서 매니팩처링 하면 그게 IPO로 가는 겁니다. 근데 물론 그 과정이 어렵겠지만은 교수님들이 연구 성과를 가지고 창업을 하는 것이 내가 사업을 영위한다는 것보다는 연구 성과의 가치를 올려가는 과정에서 나는 이거를 특허 단계에서 엑시트를 할 거냐 창업 초기 엑시트를 할 거냐 중기 엑시트를 할 거냐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고 연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 마치겠고 궁금한 신상이 있거나 나중에 그런 게 있으면은 기술주주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참고로 이렇게 컨택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좀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떤 저희가 기본 사항을 좀 인품을 주시고 저희하고 이제 면담을 요구하시면은 그걸 근거로 해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내년 한 2, 3월까지는 구축을 하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웹사이트 통해서 자칫 이렇게 소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크림슨 창업 지원단 박준선 차장님께서 네, 초기 창업 패키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크림슨 창업 지원단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로 학생 창업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수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라든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창업 원스톱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느 방향으로 어느 분께 안내를 해드려야 될지 필요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지를 저희가 원스톱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지금 나눠드린 브로셔를 보시면 저희 파이포탈이라는 홈페이지도 있고 그 다음에 구내번호 4000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내번호로 연구실에서 4000번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개괄적인 안내와 함께 어디로 어떻게 연결을 해드릴지에 대한 부분 하고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서 궁금하신 게 있거나 또 추가로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예, 크림슨 창업지원단에서는 가장 큰 사업으로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다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원 사업 중에서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이 저희가 올해의 경우에는 19개 팀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교원 창업이 5개 정도에 이르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초기 창업 패키지에 다시 진입을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다시 진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총 25개 팀 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25개 팀 중에서 저희 교내에서 50% 정도인 12, 3개 정도는 초기 창업 패키지에 교원 창업 및 학생 창업으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 창업의 수준은 교수님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학생 창업의 수준은 학생 창업 비율로 학생 창업 성공한 사례가 전국 대학에서 약 2위 수준이고 그 다음에 학생 창업에서 고용한 인원도 전국 대학에서 2위 수준으로 학생들은 이미 상당 부분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는 예비 또는 초기 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쓸 수 있는 자금은 시작품 제작, 지원금 출원 및 마케팅 활동, 인건비 등 창업 사업에 소요되는 기여금을 거의 제한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신다 그러면 기업당 최대 1억 원까지 평균적으로는 6천에서 7천만 원 정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 그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에 들어오게 되면 여기를 통해서 후속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거 하나가 자체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어서는 성장 지원 프로그램으로 투자 유치와 판로 개척, 기술 확보 및 초기 창업 기업의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12월 말쯤에 사업 공고, 주관기관 사업 공고가 나와서 내년 2월까지 주관기관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크림슨 창업 지원단에서 지원을 할 예정이고 지금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연속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속 사업이 되면 또 2년 또는 3년간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렇게 선정이 된다 그러면 교수님들께서는 내년 3월과 4월 중에 신청을 따로 받습니다. 그러면 신청은 K-스타트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고 저희 학교에서 자체적인 심사를 통해 가지고 선정이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선정이 되게 되면 그 협업 기관을 통해서 아까 그 투자에 대한 부분 뭐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따로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그 초기 창업 패키지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만 대상으로 해서 역시 IR을 수시로 개최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IR을 한 3번 정도 개최를 해서 여기 들어온 기업들은 거의 다 지금 투자 지원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 이어서 초기 창업 패키지에 들어온 경우에 저희 소비자 반응 조사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와 연계해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지만 교수님들께서 이제 막연하게 사업화에 대한 부분을 초기에 어떻게 진입을 하실지 궁금하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픈 기술 창업 아카데미, 그러면서 또 비커넥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두 가지 핵심적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 기술 창업 아카데미의 경우에는 창업 처음 1단계부터 어떻게 하면 시작품 제작에서 연계까지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아카데미를 3일 동안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비커넥트의 경우에는 특히 바이오 벤처에 대해서 저희 학교의 그 초기 창업 패키지도 산업 특화가 바이오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만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은 뭐 잘 아실 수도 있습니다만 학교에 그 엑스거라지와 메이커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 교수님들께서 지금 메이커 스페이스는 주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시작품 제작 교육 및 시작품 제작 초기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국제관에서 하고 있는 엑스거라지 사업은 중기부 사업으로 시제품 전문 제작 공간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술사업부에서 자금 지원을 통해 가지고 시작품 제작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엑스거라지 쪽에 들어오시면 지금 개척마을을 통해 가지고 시작품 제작 전문을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 창업지원단에서는 지금 저희 학교가 뭐 창업지원단뿐만이 아니라 기술사업부 그 외에도 이제 학생 창업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기관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창업지원단을 통해 가지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또는 학생 지도에 있어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도 부분이 필요하시거나 한 경우에는 저희 창업지원단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적극 교수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세한 안내를 해주신 크림슨 창업지원단 박준성 차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교내 교원 창업에 대한 모든 규정 및 지원 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산학협력단 기술사업부나 제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회신이나 미팅을 통하여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장님 말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그 기술 사업 관련해서 또 창업 관련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궁금하신 사항, 그다음에 또 아까 건의 주시고 싶은 사항을 전부 저희가 소화할 수는 없었고요. 오늘은 이제 이런 조직 또 이러한 어떤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소개드렸다고 이해해 주시고 건의하실 사항. 그다음에 아까 교원 창업도 지금 자리를 뜨신 것 같은데 교원 창업을 그러니까 학교로 보면 겸직을 허가해 주는 조건으로 기술사업부의 10%의 지분을 학교에 기부하거나 혹은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되면 자회사가 되는 자격이 20%를 투자를 받고 지분을 이제 지주회사가 소유하게 되는데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학교에서는 교원에게 창업 겸직의 허가를 해주는 어떤 특혜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겸직이라는 게 일종의 학교에서 계속 휴직을 하지 않고도 회사를 할 수 있다라는 학교로서는 특혜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향후에 투자를 추가로 유치하는 데 있어서 10% 혹은 20%가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것을 실무에서 듣고 있고요. 그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많이 개선 또는 개진해 주시면 저희는 그 의견을 모아서 또 학교에 겸직을 허용하고 하는 부서는 아시다시피 교무처 아니겠습니까? 교무처 쪽에 저희의 창업에 대한 열기라든가 혹은 의견을 저희가 전달해서 그런 부분은 또 향후에 뭐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많은 의견 주시고 또 많이 저희 서비스를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